자살기란 말이야. 청춘의 자살기.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. 이대로 있으면은 미쳐요 사람이. 제정신을 못 살아. 이건 귀신판이나 다름이 없어요. 제가 한번 쭉 보고, 네. 예, 그리고 이제 설명 좀 드려보고. 되게 많이 쓰니 들어왔다 그러네. 아, 우리 정씨 여공자수는 만신해 먹어야 되는 년이 어쩌자고 산부리에 합도 안 들고 자식 새끼 신 한 번 안 내려보 갔다고. 네가 길에도 다 성수를 찾아보 갔다고. 신명을 찾아보겠다고. 한 세월을 낭비를 하고 두 세월을 낭비를 하고 이 자리까지 들어를 섰다만 올바르게 성수전이 좌중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도 않은 곳으로서 성수들이 붕 떠 있는 격이다. 무슨 말씀이냐? 우리 본인이 신이 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들쑤셔만 놓고 해장만 해놓고 제대로 하해도 안 되어 있고 신명이 좌중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법당만 갖고 있다고 무당이냐 소리가 절로 나오고. 그리고 우리 정씨자손님은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우리 본인이 신명이라는 걸 찾아들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원래 갖고 온 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정이라는 게 화합이 되고 울타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왜 여기는 신을 제대로 자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진단하시는 거야? 문제점이 삼부리가 일단 합이 안 됐다. 무슨 말이냐? 내가 그래도 자식을 갖고 있고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삼부리라는 것은 내 본줄 외줄도 가지만 시줄도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고 그러면서 이 집은 신명을 좌정을 시켜서 가정을 화합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풍지박산을 내놓은 격이다.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. 문제점은 내가 절대적으로 이 신이라는 거를 접고 살아갈 수는 없다.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. 우리 정치다수는 신 아니고서는 다른 데 발 디딜 데가 없어. 왜 내가 사회로 나가면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. 그리고 내 몸 자체가 이미 신이라는 게 확 들어차다 보니까 내 몸으로 받는 직성들이며 직위들이며 이런 걸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내 신을 제대로 영접을 하고 찾아야 되는 건데 단 한 순간도 나한테 오신 할아버지가 제대로 내게 들어왔단 적이 없고 내 신명이 단 한 순간도 내 몸에서 흘려진 적이 없다.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.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, 지금. 우리가 만신이라는 것이 신당이라는 걸 모신다든지 뭐 신을 내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로 들어갈 때는 반듯하게 어떤 분이 내게 오시고 어떤 분이 주장을 삼으시고 어떤 분이 내 몸을 몸의 주인으로서 삼으시는가 이것이 밝혀진과 동시에 일단은 본인이 지금 자녀들이라는 게 있어요, 지금? 자녀가 있는 상황이면은 시부리가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본인 자식들도 본인이 내림을 안 받은 상태였다면은 오가는 길에 헛것을 봐도 볼 것이고 가정 안에 있어도 안정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엄마로서는 더 미칠 노릇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부리가 합의 안 됐다는 얘기야. 문제는 이건 잘못 건드린 집이에요. 신을 제대로 앉혀서 좌중을 시킨 게 아니라 잘못 건드리고 해장만 드렸다는 얘기야.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. 이대로 있으면 미쳐요 사람이. 제정신을 못 살아. 술 처먹고 죽은 삼촌도 장군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 시청수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귀신판이나 다름이 없어요. 지금 제일 휘감고 있는 게 그거야. 본인한테 제일 왕래를 하는 게 삼촌자로 나이도 한 30 안팎으로밖에 안 보여. 근데 그 양반이 술 진탕 처먹고 아주 술김에 아주 그냥 막 지 목숨 지가 끊어가지고 자살기란 말이야. 청춘의 자살기.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이 지금 본인한테는 장군이라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본인은 이런 망자의 혼신의 영향을 받아서 직성이 오르면 눈이 뒤집어지고 배는 게 없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장군바람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셔야 되는 신명이라는 건 전혀 찾아진 게 하나도 없고 여기는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 문제는 뒤집어 지적거렸기만 했다고 하고 문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작기 가야 되는 것이 맞다.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. 실현이 공수를 토대로 봤을 때는 만세를 해먹어도 해먹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
진짜 올바른 그 신명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오셨으며 나에게 왜 내려오셨고 뭐 어디로 날 인도하실 건지가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았다는 거고, 왜 멀쩡한 가정만 품비 박산이 났으며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. 정신 무당했던 집안이야.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의 불이라는 거예요. 신을 섬기고 위하고 신한테 빌고 닦고 이러고 살던 집이 분명한데 무당도 있었어 이 집에. 그 양반이 제대로 신줄을 못 풀었기 때문에 밑으로 신대가 내려오는 거거든. 제대로 풀고 불려먹었으면 밑에 자손들한테 안 내려와야지. 근데 왜 내려와서 이렇게 서서 있냐, 제대로 못 풀어먹었다는 얘기야. 그 신당이 글쎄 여기 무당을 했었다는 그 할머니 그 양반은 신당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았다고 나와. 엎어졌거든. 신의 벌전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. 그러니 그 벌전을 푼 적도 없다 그런다. 그러니 어떻게 신대가 내릴 것이며 신에서 문이 어떻게 열리겠냐는 얘기야. 이 중단이 된 신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어. 그것도 해봤을 텐데 뭐 내려보겠다고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꼴상 보니까. 근데 이 문제는 논해진 적도 없다 그러고 제대로 해결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런다고. 그게 아니야. 짐승 다 해주시잖아. 말씀 맞아. 근데 귀신을 갖다가 신이라고 왜 안 터놓으니까 그 귀신들 찌기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라고. 이거는 빨리빨리 다 떼내갖고 올바른 신으로 바꿔가야 돼.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 목숨 자기가 끊는다 소리가 나. 수십 번씩 해서 이젠 그런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막 들지. 네. 신 받고 나서 더 심해졌지. 네. 그 자살기 장군이라고 모셔놓으니까 안 그러냐? 그러니까 이 삼촌이 들어오면서 야 입도 걸어가지고 욕하면서 들어오잖아 씨발 꽃들이. 어? 구슬한다 그래가지고 두들겨 놓고서는 양가집에 다 오라고 해놓고서는 나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나타나 본 적도 없고 나는 입을 계속 털고 있는데 내 말은 들어간 적도 없고 기가 찰러로 나냐? 구질한 게 그래요. 구슬은 닦은 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. 못 닦은 분들에서 문제 생기는 거지. 이게 수술로 따지면 응급수술인 거예요 이거 지금. 어떻게 사람을 이런 지경을 만들어놔. 귀신을 몸줄을 만들어놔갖고. 근데 제작기를 안 갈 수가 없어. 이렇게 이게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신들이 왕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지기를 받는 건데 거기에 지금 다시 한번 짚어주지만 문제는 지금 본인이 말이 집중이 안 돼 지금. 그지?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지금. 너무 가리는 게 많아서 그래. 지금 허주들이 들락거리고 완전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람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고. 호흡기 끼고 돌아가셨던 분이잖아 외할아버지가.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반쯤 정신 나가지고 이 귀신들을 신이라고 모셨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. 본인이 무당이 아닌데 신당을 모셔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무당은 맞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신이 와서 앉아서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을 신이라고 모셔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귀신들의 흔적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라고. 내 자아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고 내 성격대로 지금 못 살고 있어. 왜 그러겠어. 내 자아는 점점 잠식을 당하는 거야. 지금 신당 모셔지고 있어? 다 정리해버렸어? 네. 그 신엄마 원래 신엄마 그 거기서 있었었는데 신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치웠어요. 엄마 딸 살려야 돼. 얘 이렇게 있다가 병신대요 진짜. 정신병원 들어가게 생겼네 지금. 지금 정신병원 보내려고 그런다 엄마가. 제가 정신병원 들어가보려고 했어요. 예. 이게 못 고치는 게 아니라고. 이렇게 못 찾기 때문에 못 고친 거라고. 이렇게 찾아야 고치는 건데 아니 찾아야 그걸 분리해서 보낼 거 아니야. 근데 아니 귀신도 못 찾고 귀신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신을 보겠어. 일단 제일 시급한 건 지금 이 귀신 집 쩌는 거 귀신 다 뜯어내야 돼 지금. 신랑 집하고 조상 정리도 안 됐고. 자신감 좀 가져. 이거 못 낳는 병 아니야. 몰라서 못 고치는 거지. 저 잡것들이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이거. 나을 수 있어. 기운 내고 멀쩡해질 수 있어. 방법이 없는 거 아니니까. 일단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저기 좀 쳐내 줄게요.
아, 이번 사례자분은 신내림을 잘못하셔서 집안이 이제 정말 박살이 나고 사람이 이제 귀신을 신이라고 모셔놓다 보니까 그 귀신들이 아픈 곳을 그대로 느끼고 있고 조상들에 감겨있고 허주들에 감겨있는 그런 분이셨어요. 이제 딱지 못한 그런 조상님들이 신이라고 노릇을 하고 뭐 천상에서 왔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들어와서 자리를 완전 잡아버리고 몸에 주인 노릇을 하니까 자신의 정신이 흐려지고 자아가 이제 점점 잠식이 당하고 그래서 뭐 밥도 안 넘어가고 먹으면 올라오고 심장이 막 조여오고 신의 벌정과 이런 게 겹쳐서 완전히 지금 귀신 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. 아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. 처음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몸도 많이 무거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얘기 듣고 하니까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?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네, 만나 뵙길 잘한 것 같아요. 여기